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3등급 대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3등급 학생들이 갈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 수시철 기념으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3등급이란 무엇인가? 상위 11%에서 23%까지 학생들입니다. 30명 한 학급으로 가정했을 때 반에서 4, 5, 6등까지가 3등급입니다. 3등급은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에 속합니다. 반복 실험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공부를 한 축에 속합니다. 이러한 3등급 학생들이 굳이 서울을 원한다면은 광운대학교의 문과 계열 학과나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대학교, 여기는 문과밖에 없죠, 서울에는. 그리고 조금 눈을 낮추면은 한성대학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 서울 종로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정도 학교들을 딱 적정한 선에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불안하다면은 서경대학교, 그리고 종교색이 조금 짙지만 삼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대학교와 총신대학교가 있는데요. 성공회 대학은 정치적 성향으로, 총신대는 종교적 성향으로 조금 사람에 따라서 가려질 수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사실 성공회대학교나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도 이제 넣어볼 만한 그런 인서울 대학입니다. 여학생이라면은 여자대학을 좀 넣을 수 있겠죠. 덕성여자대학교, 그리고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여자대학교까지 넣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자대학교가 있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의 문제는 뒤로 하고, 제도가 있는 이상 잘 써먹는 게 개인의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도권 대학들까지 이제 눈을 낮춘다면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기도 안산에 있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리고 외국어대 글로벌, 여기도 경기도 용인에 있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성남에 있지만은 위치가 강남 바로 밑이어서 상당히 좋고요. 경기대학교는 일부 학과, 관광 계열 학과가 이제 서대문 쪽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외대나 한양대 분교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립대를 원하신다면 인천대학교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수원대학교는 수원에 있지 않고 화성에 있습니다. 살짝 하향으로 넣어볼 만하고, 강남대학교도 살짝 이제 안정권으로 넣어볼 만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이제 딱 적정한 수준으로 넣어볼 만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하고 독립해가지고 살고 싶은, 그런 자취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원도 원주에 있죠. 그리고 강원대학교 춘천에 있고요. 충남대학교 대전 유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청주에 있습니다. KTX나 ITX 청춘으로 갈수 있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에 남고 싶은 지방러들은 이제 부경대학교,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교죠. 그리고 전남대학교,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국립대학 직어국이고요. 전북대학교도 3등급으로 넣어볼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쪽에는 영남대학교, 여기는 국립대가 아니라 사립대입니다만 어떻게든 상당히 명문 학교입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3등급 대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만족을 하셨을런지 모릅니다. 수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저장소였습니다.